저샵 청주 센트럴은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 짓는 986가구 규모 단지로 지하 2층에서 최고 25층 11개동으로 조성됩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46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고요. 타입별로는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75가구, 59제곱미터 26가구, 74제곱미터 139가구, 84제곱미터 506가구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7월에 충북 청주에서 더샵 청주 센트럴을 분양합니다. 더샵 청주 센트럴은 청주의 중심 생활권인 복대 2구역에 위치합니다. 흥덕구청과 청주세무서, 서청주우체국 등 각종 관공서가 가깝고요. 충북대병원이 인근에 있습니다. 지웰시티몰 그리고 현대백화점, CGV 등 대형 쇼핑몰과 문화생활시설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좀 부진했던 청주의 복대 2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가뭄의 단비처럼 새 아파트 공급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지 바로 앞에 SK하이닉스와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청주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입지를 확보를 하고 있고, 교통 입지를 보시더라도 제2순환로와 36번 국도, 또 서청주 IC, 남이 IC, 청주 고속터미널 등이 인근 거리에 있어서 교통도 상당히 편리한 곳에 지어지겠습니다. 예, 서원초가 가깝고요. 단지 주변으로 성원중, 복대중, 솔밭중, 청주고, 흥덕고, 서원고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과도 가까운 것이 장점이고요. 단지 인근에 솔밭공원과 복대공원 등이 있고, 단지 내에는 요즘 아파트들이 다 이런 그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짓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내 골프장과 피트니스 센터, GX룸, 필라테스, 탁구장 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와 또 집에서 생활하는 뭐 직장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마트워크, 오픈 스터디룸, 그리고 멀티룸으로 구성된 키즈존도 있다고 합니다. 또 코인 세탁실, 그리고 카페, 키즈 라이브러리 등이 있어서 입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 지방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특히 세종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 상승률이 최상위권인 지역인데요. 아마 그 가까운 청주도 아파트 값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와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이 두 지역의 좀 큰 틀에서의 아파트 시세를 전망하시기 위해서는 세종시와의 관계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세종시에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청주와 대전의 상당수의 인구가 이 세종시로 좀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청주나 대전의 시각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청주시의 전출입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은 2019년까지도 순증분 또 순 그 유출분을 따져봤을 때 유출이 일어났었죠. 마이너스 140명, 타 시도로 전출해 나간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상당수는 다 세종시로 많이 갔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이 2020년도부터였습니다. 작년도에 2,660명이 순 전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해도 계속 이어서 2021년 5월까지 549명이 순 전입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주시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밖으로 나갔던 인구가 새롭게 청주로 회귀하고 있다. 이제 이 시각에서 먼저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복대동보다도 한 발 더 앞서서 이 새 아파트를 공급을 했던 이 가경동 쪽의 청주 아이파크와 좀 비교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청주 아이파크 4단지의 분양권 실거래가 내역 그 평균치를 보시면 전용 85제곱미터가 평균 6억 7,24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복대동의 차후에 그 입주 이후의 시세는 이 청주 아이파크 4단지 현재의 분양권 실거래가 가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분양가격은
청주 아이파크 5단지 작년도 12월에 분양을 진행을 할 때의 분양 가격이 전용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평균 3억 867만 원이었습니다. 시차를 감안했을 때 아마도 이 가격보다는 조금 이제 상회하는 수준에서 분양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양 가격과 또 입주 이후에 시세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북 청주시의 7월 이달 분양하는 더샵 청주 센트럴에 대한 분양 정보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알찬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꾸잉꾸잉.